여러분들이 이제 기대 반, 설렘 반, 혹은 하시는 게 이제 미국 진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 앞으로 좀 앨범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즈나 미국에서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좋은 반응 이런 거 되게 감사하고 너무 저희 어머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미국 진출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음악을 지금처럼 꾸준히 하고 그냥 팬분들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고 저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 가수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국어로 랩하고 노래하는 게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신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얘기하기보다는 방탄소년단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자신감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빌보드 어워즈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일이고 지금 트로피를 받았는데도 잘 믿기지 않는 일이고 사실 2013년 이제 데뷔할 때로 솔직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BBMA에서 상을 받는다 이거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거창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계속 저희가 해왔던 걸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저희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